팔자주름이 또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. 이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도 여기가 이제 이 지방층이 내려오면서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조금 지압을 해주시면서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. 제가 오늘 화장을 해서 그렇긴 한데 로션을 바르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라인을 이 광대뼈 밑에를 좀 올려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거를 조금 방지를 해주시고요. 위스키 개구리 뒷다리 운동 열심히 하시고 요게 이제 팔자주름을 방지해준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참 나이를 속일 수 없는 데가 바로 목주름이에요. 그래서 가려야 되고 나이가 들면 스카프를 해야 되고 파이넌 못 입고 이렇게 되거든요. 우리 목에 요 그 딱딱한 그 뼈가 하나 있어요. 동그란 뼈 귀 뒤에. 여기서부터 여기 쇄골까지 연결되는 커다란 근육이 있습니다. 이걸 보면 여기서 이쪽을 이렇게 돌리면 나오는 근육이 있어요. 보이시죠? 네. 이 근육을 흉쇄유 유돌근이라고 그러는데요. 여기는 림프선들이 많이 따라가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세요. 그러면 순환이 참 잘 돼서 얼굴이 잘 붓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제 좀 뻣뻣한 상태에서는 지압을 좀 해주시고요. 평소에도 뭐 그냥 앉아서 할 일 없을 때 좀 지압해주시고요. 너무 시원해요. 그리고 로션을 바를 때는 여기를 왔다 갔다 문질러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이 오른쪽 할 때는 왼쪽 손으로 하는 게 편하고요. 이쪽 할 때는 이쪽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. 이렇게 하려면 좀 힘들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목 뒤쪽 목 뒤에도 큰 근육이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느껴지시죠? 네. 이 근육을 꾹꾹 눌러주고 그리고 이제 에센스 같은 거 바르거나 로션 바르게 되면 위아래로 그냥 편안하게 문질러 주시면 그냥 마사지도 되면서 보습도 되면서 전 너무 세게 하다가 여기를 내 손톱으로 확 긁어가지고 상처가 난 적이 있는데요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렇게 해서 우리 보면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? 입꼬리 운동 하나 꼭 기억하세요. 네. 그 다음에 팔자주름 생기지 네. 않게 하는 거. 그 다음에 목주름 운동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? 앞에 한 번, 뒤에 한 번. 수시로 해줘도 되고 아침, 저녁 얼굴에 로션 바르면서 앞뒤 꼭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.